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의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쟁점이 많아서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홍보기획사 대표에게 7,500만 원을 갚지 않고 법정 선거 비용 초과 사실을 숨기기 위해 2억 200만 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 재판 시작에 앞서 언론 앞에 섰습니다. 재판 과정에 아주 성실하게 임하겠고 제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 변호인을 통해서 확실히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장 측은 공판장에서 검찰 주장을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7,500만 원은 과다 청구된 비용을 훈정을 통해 바로잡은 것일 뿐 채무 면제가 아니라는 입장. 신고하지 않은 2억 200만 원도 컨설팅 비용으로 법정 선거 비용 누락이 아닌 제외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공소 사실은 물론 핵심 증거 대부분을 다툴 정도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해 보입니다. 증거 서류만 만장이 넘어 재판부도 양측을 불러 사건 쟁점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이 시장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